수산물 가공업체들이 수억 원대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내거나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과 향응을 받은 공무원도 적발됐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산물 건조에 판매하는 수산물 가공업체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이 업체는 가공시설 설치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3년 동안 보조금 5천여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자격이 없는데도 보조금 5억 원을 받았고 자부담금을 유용한 뒤 10억 원을 지원받은 업체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제주도청 공무원 A씨가 이들 업체가 보조금을 받도록 도와준 뒤 승마장 이용비 60만 원과 식사비 2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식사와 양주 등 10만 원 이하 향응도 수십 차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산 보조금을 받을 때 받는 사람만 받습니다. 오래된 친분관계, 항상 식사 대접받고 술 대접받고 그렇게 받는 것이 저희 업체들한테 파악했던 게 한 수백만 원대에 이르고요. 금품이나 향을 받으신 적은 없으시단 말씀이신가요? 예. 경찰에 아마 승치가 되면 검찰에 가서 조사받겠습니다. 네. 경찰은 공무원 A씨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입건했고 어업회사 법인 대표 40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업체 대표 5명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국고 보조금을 빼돌린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조금 전담 수사팀을 운영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